기대고 이렇게 누워보도록. 조금 무리가 있다 하면 옆으로 벌려서 네, 조명이 좀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코만 캠핑카의 구은혜 과장입니다. 네. 요즘에 아주 핫한 고버랜드 알고 계시죠? 메이드 인 코리아! 그 핫한 고버랜드가 코만 캠핑카에 들어왔습니다. 칸, 콜로라도, F150 등등 이 픽업트럭에 올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엄청 큰 루프탑 텐트와 적재함의 리빙 공간까지 모두 제공되는 이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고버랜드 제품, 드디어 미국 수출 확정까지 됐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튼튼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고버랜드 제품, 왜 그렇게 유명하고 많은 고객님들이 찾고 계신지 제가 한번 꼼꼼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지금 저희 전시장에 이 두 가지 타입의 고버랜드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올렸다 내렸다 하시거나 혹은 편하게 구조 변경까지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모두 저희가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코만 캠핑카 실내 전시장에 오시면 이 두 가지 제품을 규격이 어떻게 다른지, 실내 개방성이 어떻게 다른지 실제 탑승해 보시고 계약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코만 캠핑카 실내 전시장 여기 나오는 이 주소로 방문하시고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버랜드 제품은 그동안 사용자들의 편의, 사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된 제품이고요. 제가 한번 이 제품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펼쳐져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이 지금 닫혀있는 제품인데 제가 아주 쉽게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여기 스트링 있잖아요. 고무 스트링. 이렇게 스트링을 이렇게 걸어주시고 네, 요렇게 걸어주신 타입으로 지금 바바바바바바바바 네, 요렇게 해서 그냥 살짝 열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열어주신 상태에서 쇼바가 상당하죠. 상당히 국내 제품이라 견고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렇게 펼쳐주시기만 하면 돼요. 요 펼쳐주신 상태에서 여기에 샥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견고합니다. 요게 다예요. 그냥 요렇게 해서 원하시는 높이에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엔드. 네, 다 끝입니다. 앞쪽은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올라가서 그냥 피기만 하면 돼요. 보시면 짠. 네, 이게 답니다. 이렇게 되시면 여기에 지금 스트링이 있잖아요. 스트링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그냥 걸어주시면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부분으로 바깥쪽에다가 걸어주시고 이쪽도 바깥쪽에다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예쁘게 나오나요? 접었다가 폈다가 네, 접었다가 폈다가 이렇게 아주 쉽고 견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여성이 쓰더라도 너무나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렸던 이 개방성, 이렇게 넓은 개방감을 가지고 있는 텐트에 대한 우려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바람이 측면에서 불었을 때 이 프레임에 의해서 안전하게 프레임이 지지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위쪽에서 텐트가 갑자기 바람에 의해서 닫혀지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를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고버랜드에서는 이 쇼바가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지지 않게 쇼바 스토퍼라고 하죠. 안전고리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서 우리 고버랜드 하면은 이 고객님들의 니즈 그리고 고객님들과 소통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보완해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그런 우려만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좋다. 너무 넓고 너무 진짜 너무 좋아요. 자, 길이 안내드리겠습니다. 길이 1900입니다. 이쪽 길이 1900, 네, 1900이고요. 이쪽으로 쭉 길이 1900입니다. 1900. 어떻게 이게 너무 넓잖아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너무 우려하시는 게 에이, 여기 무겁게 여기 앉으면 이거 어떻게 프레임이고 어떻게 빼, 말도 안 돼 하시는데 그거까지도 고버랜드가 잡았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세 사람, 네 사람 앉아도 봐봐, 프레임이 이렇게 잘 빠져요. 여러분, 이렇게 메이드 인 코리아 잘 빠집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원하시는 위치에서 저희가 이 매트리스까지 모두 구성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까지 확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원하시는 부분까지 확장하신다면 네, 이렇게 1900에 1900, 1900에 1900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4명까지 누우실 수 있다.
데일리로 사용하면서 일도 하면서 캠핑도 하면서 너무 좋잖아요. 텐트에 대해서, 텐트의 재질에 대해서 한번 안내드리고 싶은데요. 2014년부터 카고 트레일러를 판매하면서 루프탑 텐트 관련해서도 많은 재질의 텐트를 판매하기도 했는데, 보통 500데니아 정도의 원단을 사용하는데 이 고버랜드 제품은 900데니아 정도의 원단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 품질 자체도 이 왜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올라오셨을 때도 수납 부분이 정말 강조돼야 하는 것들이죠. 여기에 다 걸 수 있게 저는 좀 이런 디테일을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짜임. 너무 고급스럽게 디테일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감들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엄청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잡이. 그리고 TPU 재질과 그리고 모기장 원단. 그리고 이렇게 안막.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필요한 원단만 지퍼를 올려서 사용하시고 사용하지 않는 원단은 말아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갖춰져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이렇게 기본 제공됩니다. 아주 예쁘면서도 뭐 디테일이 살아있는 부분이라고 정말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 창문입니다, 여러분. 창문이 이렇게 제공돼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또 미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통해서 또 미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 이 부분이 되게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시트를 이렇게 걷어내면 여기 부분도 꼼꼼히 모두 다 수납입니다. 안쪽에서 보시면 여기 제가 물건을 엄청 많이 넣었는데 한쪽에 200리터의 공간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다 나오죠, 여기. 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 바깥쪽에서 보셨을 때 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 부분도 놓치지 않고 모두 수납함으로 살려서 내부에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살려두었습니다. 길잖아요. 이렇게 큰 가방들이 쑥쑥 다 들어갑니다. 손잡이도 너무 고급스럽고 디테일하죠. 네.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고도 저희가 다 넣고도 네. 공간이 이렇게도 남아요. 네.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용품들을 이렇게 넣고 깔끔하게 덮어두고 그다음에 시트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200리터의 수납함이 양쪽으로 있고 그리고 이쪽에 바닥 수납함이 있습니다. 아주 큰 바닥 수납함. 네, 우리 칸, 화물을 적재하는 용도로 많이 또 일할 때 사용하시잖아요. 이 차량도 동일하게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서 또 쉬고 싶으실 때 혹은 캠핑을 떠나고 싶으실 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마치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해서 쉴 때는 이렇게 당겨서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딱 빼셔가지고 네, 이렇게만 네, 빼셔가지고 잠깐 쉬었다 촬영할게요. 너무 힘들었어요. 일은 조금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픽업 트럭 위쪽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제품 말고 아예 구조 변경을 통해서 승인, 이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이 편안한 제품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그 제품도 코안 캠핑카 전시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버랜드의 코알라 이 CC1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CC1 제품은 광활한 이 캠퍼의 제트 텐트 플러스 코안 캠핑카에서 제작하는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조금 들어있는 완성형 캠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아늑하고 은은한 감성이 더해진다는 것이 CC1의 특징인데요. 이 박람회를 통해서 고객님들이 이미 이 제품을 만나보셨고 이 제품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탄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저는 170키를 가지고 있고 앉았을 때 이렇게 이게 너무 된다는 게 너무나도 장점입니다. 일단 이 아래쪽에 있는 가전과 가구 먼저 기본 구성을 안내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도어 여섯을 때 이 도어와 그리고 모기장과 블라인드가 포함되어 있는 이 윈도우 요것들도 모두 기본에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 섬세하게 이렇게 작은 테이블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은 그냥 상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판 아래쪽으로 슬라이딩
테이블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슬라이딩 아웃 할 수 있게 테이블을 마련해 두었고, 그에 따라서 전기와 식어재 그리고 220V를 사용할 수 있게 전기 작업은 가구에 이렇게 매립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조금 더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USB 단자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20L의 전자레인지 기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모두 수납입니다. 네, 아래쪽 모두 수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양문형 50L 냉장고입니다. 고객님, 냉장고는 이쪽에서 탑승하셨을 땐 이쪽에서 문을 여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쓰셨을 땐 이쪽에서 여실 수 있습니다. 냉장, 냉동 이렇게 꼼꼼하게 모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문형, 냉장고까지 기본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고버랜드에 섬세하고 깔끔하고 예쁜 고리들도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우리 유저분들이 잘 사용하고 계시는 이런 비너 고리 제품들 이렇게 사용해서 TV죠. 네, 요런 것들 걸어가지고 감성적으로 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앉았을 때 소파 요런 것들도 다 모두 기본 제공됩니다. 시트 컬러는 선택 가능하시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시트 요렇게 보셨을 때 아래쪽으로는 모두 열어서 수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도 모두 작업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문 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공간 요렇게 여실 수 있도록 다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꼼꼼하게. 네. 그리고 가장 수납하시거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타공판인데요. 여기 뒤쪽이 그냥 하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 좀 밋밋하거나 활용을 또 잘 못하실 수가 있어서 현재는 지금 타공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다 붙여놨는데 타공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자석 같은 것들을 붙여주셔도 되고, 혹은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도록 수납고리 같은 것들을 또 활용해서 원하시는 위치에 수납고리 같은 것들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타공판에 관련되어 있는 수납고리, 서랍 그런 것들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타공판은 기본 제공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입구 쪽에도 타공판이 이렇게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쪽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선반을 세팅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을 이렇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빼면 어디까지 나와요 하는데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최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성인 한 분이 앞을 보거나 뒤를 보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공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원하시면 덜 빼시면 됩니다. 네, 최대 1900까지 빼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전시장 와보시면 이 2층 공간 꼭 올라와 보세요. 이 2층 공간이 주는 감성이 정말 또 다릅니다. 이 위쪽에서 무게가 더해지더라도 이 슬라이딩을 끝까지 쭉 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일체형 캠퍼 고버랜드의 코알라 CC1 2층 가장 확장했을 때의 사이즈, 침대를 확장했을 때 누워볼 텐데요. 이 사이즈는 1680, 168이죠. 1900 사이즈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누우셔도 되겠지만 제 키가 170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번 누워볼까 봐요. 이 정도로 한번 이렇게 누워보면, 네, 이렇게 누워보면, 네, 어머, 충분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누웠는데 발이 이 끝에 좀 닿아서 불편해요. 불편하다고 느끼신다면 옆으로 벌려서 네,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명이 좀 그렇죠? 네. 보통 이 침대에서 1900으로 확장했을 때에는 4분 가족 혹은 3분 가족이 충분히 싸우지 않고 넉넉하게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쓸 수 있겠어요, 영상? 네, 쓸 수 있죠. 네. 걱정하시는데 저는 재밌으면 다 됩니다. 네. 2층에도 내려갔을 때 뭔가 가질러 내려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리 높은 높이는 아니지만 손이 이렇게 닿기는 해요. 닿기는 하지만 네,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데다가 수납을 많이 해놓을 수 있단 말이죠. 이 고버랜드 제품에서 이런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는 점이 고급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이런 제품들 넣어두면 된단 말이죠. 네, 자주 쓰는 제품들은 이쪽에 넣어두는 이런 디테일 마감까지 너무나도 좋죠. 네, 루프탑 텐트 접거나 할 때 너무 힘드셨던 고객님들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요거 매트리스만 딱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걷어 늘리신다면 그냥 슬라이딩
딱 하시면 끝이에요. 네. 집에 가자. 네. 제가 있는 지금 Z텐트 바깥쪽으로 루프데크 옵션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루프데크 옵션은 이 감성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형상 보기에도 조금 더 멋져 보이는 옵션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조금 더 닦아줄 수 있다거나 차량 위쪽으로 바깥쪽으로 뭐 접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스티어링을 뭐 서서 내려준다거나 뭐 이런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요, 뭐 안쪽에서 조리를 할 수가 없고 쿠션이 너무 말랑말랑해서 놓을 수 없는 버너나 이런 것들을 이 바깥쪽에 평평한 곳에 놓으시고 뭐 잠시 커피라도 한 잔 끓일 수 있다는 거, 2층 침대 위쪽에서 뭐 이런 기능으로도 또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루프탑 위쪽으로 데크를 선택하시는 고객님들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팀장님, 우리 가정에 보면 경제 인구, 우리 아빠도 일하고 네. 엄마도 일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하시는 분에 따라서 차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 가정에 벌써 차가 두 대가 돼요. 네, 기본 두 대. 네, 게다가 네. 캠핑을 하게 되면 만약에 캠핑카나 카라반이라도 사게 된다면 차가 세 대까지 된단 말이죠. 네, 5대.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럴 때 이 데일리 차량으로 사용하면서 원하실 때 캠핑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고버랜드 제품이 그렇죠.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데일리 차량으로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지하주차장 진입이 또 가능해야 할 텐데 맞습니다. 고버랜드 제품이 또 그 부분에서 너무 나이스하잖아요. 네, 굉장히. 맞아요. 저번 왔을 때 네. 차량의 높이가 2m 5cm 네. 네. 놀라운 높이죠. 맞아요. 국내에서 네. 판매되는 픽업 캠퍼 제품들 중에서 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아, 이게 바로 기술력입니다. 네, 1cm를 네. 낮추는 것이 정말 기술력이죠. 정말 네. 힘듭니다. 게다가 네. 펼쳤을 때 그 공간감, 개방감이 아까 저 구르고 누고 뛰고 낮추고 막 그러는 거 봤어요? 맞아요. 네, 진짜 나이스 나이스 정말 나이스 했어요. 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네, 게다가 또 얼마나 외형은 멋스러운지 알아요? 팀장님? 맞아요. 진짜 네. 남자 거야 저거는. 네, 우리 남자들은 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오버랜드 제품이 쭉쭉 네. 앞질러서 가면은 눈이 진짜 휙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죠. 너무나 멋있어요. 아, 게다가 네. 과장님 네. 중고 차량으로도 할 수 있어요. 타던 차, 쓰던 네. 차. 네, 맞아요. 너무 좋네요. 네. 이 고버랜드 제품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려서 전 라인업이 코만 캠핑카 전시장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고버랜드 제품은 전국 6개의 지점에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코만 캠핑카 직영 전시장에서 게다가 이 코알라 CC1 제품은 오직 코만 캠핑카 전시장에서만 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전시장 방문하시거나 우리 팀장님 그리고 저에게 전화 주셔서 상담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정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